일찍. 야, 미쳤다. 야, 이거는 저기 도깨비 시장 가서 푸드트럭 해야 되는 거 같아. 무슨 컨셉인가요? 아, 이 오마카세를 오마주한 쿠키바이브 쿠마카세. 쿠마카세. 와. 오. 오늘 메뉴는 이제 소금빵, 기본 소금빵이 하나는 초코 소금빵, 그리고 하나는 베이컨 치즈 소금빵, 하나는 잠봉뱅 소금빵. 이렇게 한번. 잠봉뱅이 뭐야? 요새 그 유행 잠봉배흐. 잠봉배흐. 빵알무사, 빵알무. 잠, 그, 뭐냐. 잠봉이 소스, 햄이고, 배흐가 버터. 어. 햄, 버터, 샌드위치라고 보면 돼. 그럼 처음 이제 할 소금빵은 초코 소금빵. 기본 소금빵에 맛있는 초콜릿을 발라서 먹으면 돼. 하나씩 아니에요?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혹시 더티 플랜팅이라고 아시나요? 아, 환장하지.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돼? 성분이 변하게. 베이킹 꿀팁. 뜨거운 물로 그냥 중탕을 시켜주는 게. 오. 나 처음에 이거 빵도 직접 굽는 줄 알았어. 굽는 거야? 빵 진짜 굽는 거야. 너 구운 거야? 어. 와, 씨. 쿠바산이야, 쿠바산. 쿠키 바이브산. 아, 이거 직접 한 거야? 쿠바산 빵인데. 어, 잘 만든다. 맛있어. 어, 모양새가. 또, 네, 나오고 있어, 나오고 있어. 와. 오. 그래, 이거지. 이쁘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담근다. 어, 담가. 그러면 노랗게. 와, 오. 미쳤는데? 살짝 넣고 이러면 그대로 굽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어. 근데 여기 이제 위에 소금을 살짝 더 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향이 소금 살짝? 나 처음 먹어봐서 취향이 없어. 원래 오마카세는 아, 주인장이 사장님 마음대로. 그렇다면 또 또 소금빵이어야 되는데 사양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. 좋아. 아, 잘 잘리네 사장님. 괜찮아. 더티 플레이팅, 더티 플레이팅, 더티 플레이팅. 디스커스팅 플레이팅. 이렇게 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. 초콜릿 개 맛있다. 어, 근데 소금 있으니까 뭔가 신기하게 맛있네. 밸런스를 잡아주는. 약간 감칠맛 나지 않아? 응. 그렇지. 맛있다. 맛있어. 다음 두 번째로 먹을 소금빵은 당황했어, 당황했어. 잠봉배. 기름지네. 어, 그러네. 여기다가 우리 국산. 국산햄. 마트햄. 한돈. 마트햄을 한돈. 가위로. 맛있어. 손가락 자를 뻔했네. 이렇게 좀 과감하게. 오, 잠봉배. 오, 진짜 잠봉배. 이 정도면 완벽한데? 이게 끝이야? 이게 끝이야. 오. 오. 간단하지. 아, 아. 플레이팅은 맛있게. 와우. 이건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바로 잠봉배 소금빵. 이대로 끝날 줄 몰랐어. 원래
오, 따뜻하네. 오, 소리. 버터가 너무 세다. 아, 버터 맛이? 햄이 거의 미치는데? 얇게 잘랐는데도? 너무 약한 햄이라서 그래. 아, 거기는 요즘 햄이 안 잘라. 두 겹 넣을 거 그랬네. 지금 해도 넣으면 되지. AS 확실하네. 오, 이거면 AS 그러면 딱인데? 오, 그래도 다 먹었어. 먹네. 맛있어. 자, 이제 세 번째 바로 한국 클래식 햄치즈 소금 베이컨 치즈. 베이컨 치즈. 사장님? 베이컨 치즈 소금빵을 만들어본데 이번에는 아까 간이 좀 약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간을 좀 세게. 아, 위에서 하는 거야? 위에. 오. 그래서 간을 좀 세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질 것 같아. 벌써 맛있어. 또 없는 것보다 많은 게. 오케이. 야. 이 상태로 이제 소금빵이 아니고 뭐지? 소금빵은 메뉴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나요? 어, 충분히 있습니다. 오케이. 근데 잠봉베르도 햄 딱 잘 맞는 거 해서 먹으면 괜찮아.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오늘도 맛있었어. 여기서 뭐해?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. 벌써 봐봐. 굳었어? 거의 다 굳었어. 굳었네? 응.